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한국 갈비찜이랑 조금 다른 게 요리하는 과정이 간단해서 몇 분 해먹고 왔을 때 맛도 괜찮고 해서 또 특이한 건 레드와인이 들어간다는 거? 그래서 좀 특이해. 지난번에 너무 머리도 안 감고 피자 만드는 거를 세수도 안 한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집도 너무 분하고 좀 치고 찍으려고 일부러 치웠어. 마늘은 8조각. 껍질 이렇게 하면 쉽게 까지니까 어차피 모양이 중요하지 않거든.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봄 대박. 많이 안 까고 딱인데? 그치 확실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같아. 이게 부드러워지나요?
먹고 다음날에 또 아침에 끓이고 일반 부드러워지지 않아? 해풀! 해풀 너무 맛있어. 압력솜치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아? 저번에 압력솜치 했을 때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. 고기는 부드러워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야채에서 물이 엄청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영양이 잘 안 배웠던 것 같아요. 만들기 쉽지는 않다는 거. 근데 쉬운 갈비찜으로 소개할 거잖아. 진짜 막 전통 갈비찜 그거보다 쉽지 않나? 돈마트